안녕하세요. 미스테리로 탐험 신비의 세계 그리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폴루벤스 오일 파스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다. 자, 오늘 탐구해볼 폴루벤스 오일 파스텔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오일 파스텔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오일 파스텔이 요 파스텔입니다. 폴루벤스 오일 파스텔 마카롱 36색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마카롱 세트냐 하고 봤더니 마카롱처럼 파스텔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같이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뜯었을 때 직화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열었을 때 이렇게 또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스폰지로. 예쁘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 파스텔이 아니라 오일 파스텔로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알료, 왁스, 오일!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다. 36색으로 세 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격은 32,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저렴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중간 정도의 가격대인 것 같고 이 가격대에 맞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써보면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을 봤을 때 확실히 마카롱 세트다 보니까 파스텔 계열이 많아요. 따뜻한 계열의 일러스트 그림 같은 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흰색이 3개나 있죠? 낯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폴 루벤스 써있고 원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오일 파스텔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유광인 그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감이랑 색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폴루벤스에서 나온 오일 파스텔 전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상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오, 대박. 약간 시넬리의 느낌이 있는데? 그 찌꺼기가 찌꺼기가 아니라 질감처럼 올라옵니다. 시넬리에나 지금 폴루벤스 같은 애들은 굉장히 무른 편이에요. 근데 이런 만큼 덩어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질감 표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질감 표현하기 너무 좋은데요? 채도가 좀 많이 높은? 그래서 눈에 좀 튀는 컬러들은 별로 없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 사용할 만한 파스텔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질감이 너무 잘 나온다. 원래 오일 파스텔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질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거. 또 색상마다도 경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색상은 좀 무르고 어떤 색상은 무르지 않고 티타늄 화이트가 3개예요. 그게 왜 3개씩이나 들어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흰색은 조색할 때도 많이 쓰고 마무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신경 써서 흰색을 3개나 넣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다. 질감이 진짜 엄청나요. 엄청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너무 힘줘서 밀면 안 되고 오! 블렌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 파스텔로 많이 사용하시는 문교를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부터 일단 달라요. 문교는 조금 더 질감보다는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폴루벤스는 물감을 통째로 얹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문교 같은 경우에는 폴루벤스보다는 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오일 파스텔은 무엇과 같은 재료일까요? 정답은 크레파스! 1926년 일본의 사쿠라 상해에서 오일 파스텔 최초로 개발했는데 그때 붙였던 상표 명이 크레파스였어요. 크레파스는 사실 오일 파스텔이지만 크레파스라는 그 상표명이 굳혀져가지고 지금 현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그런 지식이지 않겠어요? 동화 크레파스랑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루벤스 문교 동화 크레파스를 해봤어요. 가장 큰 차이, 질감. 질감, 폴루벤스가 제일 질감이 잘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문교, 그 다음에 동화 크레파스. 블렌딩을 했을 때는
홀루벤스, 문교 두 개 다 잘 됐고요. 동화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이용 재료이다 보니까 발림성이라든지 블렌딩에서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긴 했어요. 홀루벤스는 질감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릴 때 좋을 것 같고, 문교는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 중요할 때 그런 그림들을 그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다.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풍경을 그려보면서 홀루벤스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 볼 거예요. 여기서 퀴즈! 오일 파스텔로 무엇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유화입니다! 오일 파스텔로는 유화의 느낌까지 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폴루벤스처럼 물렁물렁한 애들은 그런 질감을 내기에 더 쉬워요. 그리고 또 파도의 물결에 또 에메랄드 색이 또 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색깔로 물결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폴루벤스가 진짜 질감 표현하기 너무 좋은 게 쉽게 질감이 뽁뽁 올라와가지고 또 재밌어요. 질감이 이렇게 꾸덕하게 올라오니까 손에 묻기 쉽겠죠? 그래서 팔토시나 옷을 가릴 만한 그런 뭐 앞치마 이런 거 꼭 하고 진행해주세요. 이제 여기 파도가 이렇게 우우우 촤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모래랑 만나는 이 지점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나이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질감을 내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질감을 살려야 되는 애들은 대충 그려도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요 흰색으로 어차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라서 과감하게 나이프로 짓누르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약간 러프하게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약간 힐링의 시간? 모래 부분은 좀 깔끔하게 칠을 해줄게요. 진짜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오일 파스텔 쓸 때도 와 진짜 꾸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홀루벤스를 보니까 와 이거다. 근데 물론 그만큼 빨리 닳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 흰색을 또 많이 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다. 전체적으로 완성된 색깔은 아무래도 파스텔 계열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 따뜻한 어떤 감성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밝은 색상들이 많고 예쁜 색상들이 많아서 예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어두운 색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데뷔가 심한 그림보다는 좀 더 화사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기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미술재로 탐험 신비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